기업이나 군 단체의 사회 공헌 활동이 요즘 달라지고 있습니다. 성금 전달 같은 획일적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강진원 기자가 현장을 찾았습니다. 차량 안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바쁘게 손을 돌리고 먹음직스런 불고기 요리가 완성됩니다. 따끈하게 아욱국을 데우고 오뎅이며 오이지, 김치 같은 반찬도 정성껏 담았습니다. 지역에 공장을 둔한 기업이 제공한 이 밥차는 밥을 짓고 반찬 조리까지 가능한 움직이는 주방입니다. 밥차가 향한 곳은 노인들이 많이 사는 한 아파트. 기다리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반갑게 맞이합니다. 네, 잘 만족하시면 더 드시고요. 어머니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세요. 혼자 먹거나 제때 밥 챙기기 힘들던 노인들은 사랑이 듬뿍 담긴 식사 한 끼. 여기에 말벗까지 생겨 오늘 행복합니다. 점심은 더더군다나 혼자 먹을 때가 많죠. 아주. 그렇게 밥맛도 없고 뭐 별거 아니죠. 근데 이렇게 해서 주시니 얼마나 맛있고 아주 난 맛있게 다 먹었어요, 지금. 한밤중 중학생들이 교실에 모여 있습니다. 시골이라 아무래도 사교육이 쉽지 않은데 밤마다 근처 군부대의 장병들이 찾아와 아이들을 지도합니다. 매주 4차례. 동생 같은 이웃 아이들을 위해 형과 오빠뻘 장병들이 과목별로 과외 선생님이 되어주는 겁니다. 군복무뿐만 아니라 이렇게 일과 후에 교육봉사를 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도움도 되고 저 스스로도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게 정말 큰 보람이 되는 것 같습니다. 빨래부터 건조까지 가능한 세탁 차량은 홀로 사는 이들의 불편을 덜어줍니다. 성금이나 연탄 등 일방적인 전달에서 벗어나 지역 공헌 활동이 훨씬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임직원들은 지역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발굴하여 기업이 직접 찾아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직접 찾아가 함께하는 서비스가 최근 기관단체 사회공헌 활동의 새로운 트렌드가 되고 있습니다. TJB 강진원입니다.